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앞서 잠깐 얘기 나눴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호텔 신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좀 오늘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의외로 이제 조금 그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 섹터들이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네. 물론 강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시장에 있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구형 치료제 국내 이제 이번 달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화이자는 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그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긴 합니다만 코로나는 올해 내에 어느 정도 큰 불줄기는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경기 회복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에 따라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싸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뭐 대장주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뭐 여행 섹터들, 네. 화장품이야 어제 뭐 단순한 노이즈가 좀 있었긴 그랬죠. 했습니다만 네. 여행 섹터들 같은 경우 지금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빨리 이것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호텔 신라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좀 분석을 좀 일단 해주실까요? 지금 모양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좀 들어주고 횡보하는 모양일 텐데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면세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면세점 수익이라는 게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내국인들 같은 경우 면세점을 장기간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호텔 신라가 바뀌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국내 여행 관련 섹터냐, 해외 여행 섹터냐, 해외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섹터냐 네. 이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저희 대장주를 뽑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해외여행객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섹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 지속 상황도 봐야 되고 글로벌 상황도 또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관광객들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네.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이용이라는 건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다 이용하기 어렵다는 네. 점을 보면 이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화장품 주 섹터들 보면 또 이제 그 면세점 수익과 연결돼서 네. 좀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하락 국면이 좀 있었는데 이 호텔 신라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화장품 섹터는 뭐 일부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네. 우려감 때문에 좀 낙폭이 컸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장품도 지금 현재 고가형 화장품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중저가형 네. 화장품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